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호선을 타고 2호선 지금 그 동백역에 내렸습니다. 동백역에 내린 이유는 오늘 제가 해동용궁사로 지금 갈 예정입니다. 그래 지금 일단 제가 요즘 밖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예, 버스를 타고 가야 돼서요. 버스 181번을 타고 해동용궁사를 오늘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계 없는데 오늘 가까이 가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하고는. 여기 지금, 동백역이 지금, 동백역은 엑스코 센텀 있고, 그 지금 여기 표시가 센텀 재송 백스코 동백역 여기 동백역인데요. 여기 동백역 관계 없습니다. 여기하고는 네, 그냥 동백역 여기서 내리니 일단 제가 밖으로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예, 버스를 타려고 하거든요. 예, 나가 봅니다. 예, 동백역 나가 봅니다. 오늘은 처음 가기 때문에 제가 버스 안에서 여기를 밖으로 창문 밖으로 촬영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나가봅니다. 동백역입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거든요. 181번 예, 해동용궁사 갑니다. 지금 예, 동백역에 내렸습니다. 자, 올라가 봅니다. 저 2번 출구인데 제가 예, 출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 봅니다. 올라와서 버스 노선을 찾습니다. 제가 가면서 동백역인데 요 버스 정류장이 지금 여기서 안 보입니다. 요 좀 버스 정류장이 지금 버스 정류장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요 버스 정류장 어디 있을까요? 저기 저기 있어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요 출구를 잘못 내린 것 같고요. 저기 보입니다. 저 중간에 있습니다. 버스가, 가만있어, 예. 180분,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네. 저건 아닙니다. 자, 예, 버스, 일종 뒤편입니다. 뒤편. 그러니까 이게, 요 동백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동백 아파트 앞입니다. 예. 예, 동백 아파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금 경주장이. 예, 이제 주민들 편리하라고 그래 앞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하철은 뒤로 내리셔야 합니다. 그 2번 출구도 돼요. 2번 출구, 1번 출구나 맞습니다. 어차피, 예, 맞네요. 2번이나 1번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 뒤쪽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동백하고 대우 마리나 사이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우 마리나 사이에. 자, 제가 지금 건넙니다. 바람을 돌아왔습니다. 예, 또 건넙니다. 제가 건넙니다. 요, 지금, 건넙니다. 동백역입니다. 동백역, 버스 동백역입니다. 여기서. 181번 타고 갈 겁니다. 한번 버스표 한번 보겠습니다. 180번 있습니다. 네, 181번 있습니다. 이거 타고 제가 갈 겁니다. 예, 여기입니다. 네, 181번 타고 갑니다. 예, 여기 지금 181번 버스 여기는 많습니다. 일단 제가 181번만 제가 좀 맨날 기다리다가 이거 안 묶거나 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동부산 단지 제가 내릴 곳은 동부산 단지입니다. 정류장은 예, 저 동부산 단지에 내립니다. 이것도 갈 것 같네. 200번도 갈 것 같은데 일단 무조건 이거 181번 예, 타겠습니다. 그럼 일단 포즈 해 놓겠습니다. 180분 올 때까지. 동백역에 있는 이게 저 반도보라 아파트입니다. 옛날부터 반도보라 있었습니다. 동백역 앞에. 그리고 이제 반대편은 요 대우 마리나입니다. 옛날부터 대우 마리나. 대우 마리나가 먼저 지어졌습니다. 원래.
오래돼. 그 다음에 또, 반도권은 좀 뒤에 지어졌습니다. 예, 뒤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동백역 버스 정류장이 동백역입니다. 예, 예. 일단 계속 동백역에 내렸어요. 예, 좀 16분 기다려야 됩니다. 아, 지금 181번 버스가 왔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거 타겠습니다. 갑작스레 꺼내. 감사합니다. 아,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아, 지금 181번 버스가 못 들었네. 탔습니다. 아, 오늘은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 타서 2호선 지하철 동백역에 내려서 좀 뒤쪽으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보면은 동백역이 있습니다. 예. 버스 옆 동백역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81번을 탔습니다. 좀 탔습니다. 나 지금 해운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해운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번 정류장 원촌입니다. 다음은 해운대 도시철도역입니다. 2023년 버스 안이 좀 시끄럽습니다. 애들이 타. 이번 정류장은 해운대 도시철도역입니다. 다음은 해운대 구청 어귀 삼거리입니다. This stop is Haeundae Station. Haeundae Station. 미지축산 진동점 해운대역 마창골목 입구.
여기는 해수욕장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해운대 구청 어귀 상거리입니다. 다음은 건널목 상거리입니다. The stop is Haeundae's office. 월 4만 5천 원을 초과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동백전으로 환급하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백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그 버스 노선표를 보니까 제가 내리려고 한 그 동부산 산업단지였는데요. 그 다음에 별도로 용궁사하고 용궁사란 그 정류장이 있습니다. 지명이 용궁사에 내린대요. 동부산 단지 다음에 용궁사라는 그 정류장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버스 노선표를 보니까 181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산 관광단지 관광단지 정류장 있고요. 그 다음에 용궁사가 정류장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181번 버스를 타고 가고 제가 용궁사 그 정류장에 내리면은 몇 번이 그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용궁사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중동역 순복음교회입니다. 지금 그 고롱 아파트입니다. 뒷골목 같은 지금 뒷골목 같은 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복음교회입니다. 해운대. 해운대 순복음교회입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입니다.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특색이 있습니다. 가로수. 다음은 소나무 LH 드란치 아파트입니다.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가 되어 있으니까 깔끔한 맛이 나네요. 이번 정류장은 LH 드란치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대림 산차 아파트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승객 안전을 위해 보호자 1인당 소아 4인 이상 동반 승차와 소아 단독 승차가 제한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고. 여기도 가로수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 나무 이름을 좀 모르겠는데.
3차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대림 1차 아파트입니다. 제 생각은 좋은데 신도시 안에 있는 그 단지와 단지 그를 지금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예. 신도시 그때 아파트 단지가 있었거든요. 그 군부대 자리에 그 예 그 소 그 지금 그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경 같은 것도 다 잘 돼 있고 도로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정차 대림 1차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대동상가입니다. 신도시 안에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현재 신시가지, 신시가지. 현재 신시가지입니다. 네, 이거 통과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동부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동신 아파트입니다. 우리 버스는 모든 시민을 소중하게 배려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웃시민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시장 아세안 문화원입니다. 다음은 송정리 일단지 주공입니다. 아, 이제 지금 해운대 신도시는 지났습니다. 예, 이제 지났습니다. 송정 쪽으로 갑니다. 지금 차는.
감정 터널 지납니다. 지났습니다. 이번 송정은 송정 1단지 주공입니다. 다음은 송정입니다. 여기가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이번 정류장은 송정입니다. 다음은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우리 버스는 모든 시민을 소중하게 배려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웃시민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번 정류장은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다음은 공수 양경마을입니다. The stop is Songjeong Beach. 우리 버스는 모든 시민을 소중하게 배려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웃시민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게시비 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하차입니다.
소방 단지입니다. 내립니다. 영공사 얘기입니다. 이어 동부산 관광단입니다. 다음 여기다 모아야 되는데 일단 내립니다. 이쪽에 롯데 뭐 놀이동산 있고 일단 뒤를 지겠습니다. 하차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다음은 동안 정문입니다. The stop is 연궁사 temple. 연궁사 temple. 승객 여러분, 애완동물은 가방, 상자 등 전용 이동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넣어서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버스 정류장 입니다. 지금 이제 버스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용궁사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요, 여기고요. 버스 정류장 181번, 100번, 139번, 1001번 옵니다. 여기가. 예, 1001번 옵니다. 예, 여기 찍는 게 좋겠네요. 자, 용궁사와 국립수산과학원 버스 정류장이 181번, 100번, 139번, 1001번이고 동부산과학단지 다음입니다. 다음. 예, 동부산과학단지 다음에 용궁사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건너편으로 제가 용궁사 부르는 버스가 오고 있는데 일단 한번 가서 알아보고, 용궁사로 이제 걸어갑니다. 입회하는데, 사람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저쪽으로, 짜장면도 있고, 막 있습니다. 일로 오른쪽으로 가, 해놨네. 표시해놨네. 예, 일로 올라간다 해놨네. 예, 그대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용궁사, 지금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해동 용궁사 입구 여기입니다. 요 입구 이리 올라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동백역에서, 용궁사 입구까지, 촬영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여기서 용궁사, 요 입구니까, 저요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